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33번 남자입니다. 저는 신성민이고요. 치과 의사 하고 있습니다. 남자 원장님, 여자 원장님 계신데 제 부모님입니다. 결혼은 어릴 때부터 저 닮은 제 부인 닮은 자녀 낳아가지고 사랑 많이 주고 저도 사랑 이제 받고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결혼하고 싶긴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제가 꿈에 그리던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재밌고 멋진 인생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넘사벽이신데 넘사벽 너무 넘사벽 약간 부담스럽다. 아, 아침밥을 8시 먹자 했지? 안 되겠다. 자, 마음의 결정이 끝나셨다면 픽 마감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30번의 표수가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될것 같다. 날 선택할까? 이런 포인트에선 좀 겁대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도 문제구나. 안녕하세요. 피부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19번입니다. 빨개진 얼굴은 제가 맡겨주세요, 저에게. 이 멘트 좋았다. 막 올라가, 막 올라가. 19번 순위에 있었어. 예상 순위에 계셨어요? 네. 피부과 의사는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분은 예,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것 같고 뭐 학부면 학부, 집안이면 집안 여성분에게 소개했을 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의사 결혼 시장에서 인기 최고입니다. 심지어 피부과 의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변호사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기업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 투자, M&A 그리고 저작권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법 쪽에는 좀 관심은 있었고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 난 뒤에는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쪽이 재미있어 보여서 네, 이쪽 변호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벤처 투자 쪽보다는 이혼 쪽인데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서 좀 사람도 좋아하고 좀 밝은 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나이 외모, 직업, 능력 모든 게 완벽하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저는 내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제가 축구와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체력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 드는 일이나 뭐 쇼핑 보조, 장거리 운전 이런 것들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멘탈 내구성도 좋은 편입니다. 경쟁적인 상황을 오래 겪어와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저만의 방법들을 쌓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와우. 내구성. 프리티니티가 좋습니다. 와, 다 설득됐어, 사람들. 7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 말인데요. Work hard. Be kind,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함께 열심히 또 서로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짝을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준비하셨다. 합격. 크신 것 같은데. 인상 좋으시다. 자, 남자 18번님은요. 프로페셔널 톤앤리치 변호사입니다. 연봉은 약 3억 원이고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박사까지 수료한 인재입니다. 심지어 서울 소재 24평 아파트도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의리의리하노? 서울에 24평이면 와... 안녕하세요. 저는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기업 법무를 주력 분야로 하고 있고 별명은 뚝배기 뚝을 따서 뚝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만남과 감정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소개 후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쪽에 살고 있는 남자 39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트레인에서는 현재 외모와 스펙이 공개된 이후에 조금 두부수가 박하지만 예. 질문을 한번 가져볼게요.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면 계획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글쎄,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호합니다. 네. 이미 본인의 어떤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꺼버렸어. 대학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까지 한 매력이 많은 분입니다. 표수가 좀 늘어난 거죠?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아까보다 늘어났어요. 여사친에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네. 한 바퀴 돌고. Hello, this is Derek. Good. Sorry, it took a little while. It's a bit late. Yeah, I was just going through the shareholder agreement right now. So.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Derek 건희 김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 변호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첫 직장이 UN이었거든요. UN 전문기관에서 일했는데 영어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 다루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일했어요. 좀 색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전 사실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전국 5등, 좀 우등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았어요. 육상 경기 장학금.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가대표랑 변호사를 이렇게 양자택일하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미래를 위해서 결국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는 항상 정서적으로 그리고 좀 문화적으로 한국이 더 잘 통한다고 느꼈어요. 뭔가 약간 I love you랑 사랑해 뭐 이게 달라요, 느낌이. 제가 거의 평생 동안 미국에 살았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일하면서 쓰는 네 개 국어로 약간 사랑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4개 국어를 하시는군요. 4개 국어. 네. 귀여우신데. 看出来站在我前面有很多倾国倾城的美女，都让我很紧张吧。 ここで本当に私の最愛の人を出迎えるでしょうか？많이 올라갑니다. 저는곧 여기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to all the beautiful ladies in the crowd, if you want a guy with the brains, the brawn, and a great vibe, I ask that you pick number 35. Thank you very much. 넘버가 그냥 쭉쭉 올라가. 야, 4개국어에서. 야, 이거. 야, 4개국어. 4개국어에서 정점을 찍네요. 정점을 찍었네요. 아니, 거기다 운동선수 출신이고. 저 정도 4개국어 하면 뭐 여사친 뭐 어때? 뭐 이런 거지 뭐. 여사친 쏙 들어갔네. 잠깐만. 한 표 추가하실게요.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어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전 매력이 특기인 20번 남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딱딱하다, 좀 시크해 보인다,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첫인상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애교도 많고 좀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한 그런 남자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는 애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결혼해 줄래? 닮았다는 연예인으로 H.O.T. 강타 씨,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최지원 씨라고 하셔서 뭐 이제 확신의 S방이다 이러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삶의 원동력이 돼주는 그런 이제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에는 이제 아니니까 정말 제 반쪽,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분의 그분만의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신다. 역시 변리사인가?